5월 호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 실종자 가족들이 생존자와 사망자에 대한 수색을 2-3일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연결해 직접 입장을 들어봅니다. 세월호의 전 항해사인 박모 씨가 JTBC와 만나 배의 보건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연결해 들어봅니다.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관제센터가 관할 구역에 들어선 세월호에 대해 규정대로 관제를 하지 않아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가 사고 당시 침실에 있었다고 밝혔지만 조타실과 침실은 불과 5m 거리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기관부 선원들이 유독 자주 바뀌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세월호를 점검했던 전 기관사들은 배가 기우는 느낌을 자주 받아 찜찜해서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이어진 안전행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재난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년 전 재난 전문가 양성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